주말 사이 전해진 주요 국내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에서는 인도와 미국 간의 협력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관련된 사업 체결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 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이어졌었는데요. 이 해당 방문을 통해서 광물 공급망 구축과 인프라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협력 분야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3일 동안 총 111건의 MOU가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방위산업과 소비재 관련 부분에서 가장 많은 MOU 체결이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핵심 광물과 미래협력 등의 분야에서 29건, 그리고 전기차와 첨단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28건의 MOU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 공급망과 관련된 기술 개발 협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인 베트남과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자원 활용 기술 개발 협력을 강화한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전장에서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나오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성안이 한국과 베트남 간의 희토류 협력을 통한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을 보여주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 기업들이 베트남과 관련해서 광물 자원 산업 진출과 관련된 협력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업들의 신규 수주 그리고 시장 확대 소식 등의 촉각을 기울여서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석유화학 플랜트인 아미랄 프로젝트의 수주를 현대건설이 받은 것으로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사우디에서 받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다라고 하고요. 원화로는 6조 원이 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건설을 통틀어서 놓고 봤을 때도 수주 규모로는 7위의 이름을 올린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형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변동성 나와줄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올해가 되고 현재 해외 건설 수주액 규모가 137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보다도 14%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협력건과 관련해서 양국의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나갈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중동 수주 러시가 이어질 수 있을지 다른 건설주들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우건설인데요. 이번에도 베트남과 관련된 체결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베트남의 건설 개발사인 TTA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 맞손을 잡는다라고 하는데요. 베트남의 건설사인 개발투자기업 TTA와 MOU를 맺었습니다. 친환경 전력 수요 확대로 1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인 TTA와 함께 대우건설이 현지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라던가 지원과 설계, 조달, 시공과 관련된 부분에 협력을 다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장중 변동성 확인에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개발주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미국의 현지 생산 판매 비중이 40%를 돌파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년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 판매 비중이 과반을 넘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치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조지아주 공장을 통해서 연간 30만 대 규모의 생산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대 50만 대까지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현대차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 이은주였습니다.